고진영 프로하고의 그 대결, 뭐, 질문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게 사실 그 역사상 내가 본 가장 잘한 2등이었던 것 같아요. 2등이 저렇게 잘하고 우승을 하지 못하면은, 아, 저 2등 한 사람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심리적으로는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안 아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쉬운 게 당연한 대회인 것 같고, 사실 그래도 사실 4일 동안 노보기 플레이를 했잖아요. 노보기로 그럴까요? 22언더를 친 대회지만 22언더를 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서 이 찬스를 잡았으면 내가 우승을 했었을 텐데, 사실 이런 후회가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후반전에 이겨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하지만 아쉬운 경기였고, 사실 그 대회를 통해서 제가 선수로서 진짜 한 단계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가 진짜 저한테 달린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좀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더큰 무대에서 제가 그렇게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걸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하반기였던 것 굉장히 씁쓸했나요? 그 같아요. 뒷맛이 허무했어요. 허무했죠.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원하던 우승을 하이언드에서 했었고, 이제 그 대회는 아무래도 LPGA 대회고, 또큰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감이 그때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감이 한참 끌어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것 같고, 또, 근데 잘했죠, 뭐, 4일 동안. 고진영 프로를 이제 가까이에서 경기를 해보면서, 아, 저 언니하고 경쟁해서 다음에 다시 이기려면은 내가 뭘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우선 기술적인 주변 그린 주변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100m 이내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거의 매치 플레이였어요, 그 마지막 날은. 맞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투어 프로고 3년 차라고 하지만 언니가 훨씬 세계 무대에서 경험도 많이 해봤고, 또그 전에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이랑 비슷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그 해에 선두로 가다가 마지막 홀 3퍼트로 2위를 한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그러니까 두 번째 실수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실수들을 안 한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인이 롤 모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뭐 아니면 좋아하는 골프 선수라든지. 신지혜 프로님 때문에 이제 골프를 좀더 열심히 하게 됐지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닮아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예를 보니까. 들면 뭐 효지 언니도 그렇고, 진영 언니도 그렇고, 뭐 인지 언니도 그렇고, 뭐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많지만, 그 플레이 할 때마다, 아, 이 선수는 진짜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언니들이 많아요. 효지 언니 일단 그냥 보면 천재 같다는 느낌을 그냥 받고요. 4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골프 천재가 딱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골프 천재. 아,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머리도 똑똑한 것 아, 그러면 고진영 프로는요? 같고요. 진영 언니는 세계 랭킹 1위 같은 위엄이 있잖아요. 또 아우라도 있고, 선수로서 가져야 될 카리스마 같은 부분도 담고 싶고, 또 이제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뤄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고, 인지 언니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좋은 기운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팬분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닮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이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임유정 프로는 언제쯤 계획하고 어떤 상태로 도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LPGA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BMW 때 2위를 하고 나서 뭔가 나도 이제 더 열심히 보완을 해서 LPG 무대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또 혜진 언니나 나린 언니 같은 경우는 좀 미리 LPGA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일단 한국에서 우승 승수를 더 채운 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 내가 어디 투어를 가도 좀 단단해져 있겠다. 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LPGA 도전해보고 싶어요. 언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내년에 뭐 당장 가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군요. 그럼요. 네. 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하셨나요? 네, 요즘 하고 있는데 영어를 약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 골프 선수로서 이렇게 볼 때 코로나의 영향이 좀 많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그러니까 2019년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그 한 시즌 최다승을 했었어요. 그때 뭐 진짜 대회 절반을 우승했으니까요. 그 미엘피지에도.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선수들이 안 나간 것도 있지만 워낙 태국 선수들이라든지 일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필리핀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국의 선수들이라든지 유럽의 또 선수들 굉장히 강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한국 골프가 그래서 좀 전환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세계 여자 골프 지배하던 위상에서 그걸 유지하느냐, 아니면 좀 빌려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우리 이희정 프로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제가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출전했을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유카사스, 그죠? 네, 유카사스도 그렇고, 페트 타바타나키 선수도 그렇고, 다 경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LPGA에서 볼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뭐 한국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런 다른 국적 선수들도 골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골프에 대한 엘리트 체육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좀 LPGA 진출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혜진 언니나 나린 언니도 좀 용기 있게 도전을 했지만 또 그렇게 언니들, 선배 언니들이 나감으로써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후배들이 또 나도 가서 저기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언니들이 도전을 한 게 좀 한국 골프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골프를 하면 굉장히 얻는 거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어린 나이에, 그 또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주목을 받고, 또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여행을 다니고, 근데 아마 또 잃는 것도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사실. 아파도 뭐 운동해야 되고, 그 본인이 생각하는 골프선수로서 직업을 가진 그,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적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골프를 해서 내가 안 좋은 게 뭐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냥 저는 계속 연습도 연습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고 사실 골프를 한 건 저한테는 큰 행운이에요.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골프를 어떻게 운명적으로 하게 됐나요? 사실 선수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셨죠, 엄마께서. 근데 제가 워낙 재밌어서 혼자 일어나서 따라간다고 시작을 하게 됐고 시작했는데 대회를 늦게 나갔어요. 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시작하고 학교 5학년 때 첫 대회를 나갔는데 그 필드를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잔디 위를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첫 대회인데 스코어에 상관없이 너무 즐겁게 쳤다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대회를 나갈 때마다 베스트 스코어를 친 거예요. 제가 조금 희망해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선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맞던가요? 이 스포츠와 우리 본인의 기질 이런 게?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걸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저만의 방법을 찾는 걸 잘하기 때문에 골프랑은 정말 잘 맞는 성격이고 재능인 것 같아요. 동계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내년 시즌 목표 그리고 이제 좀 크게 그랜드하게 선수 생활 그다음에 인생 계획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좀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동계훈련 계획은 제가 숏게임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m 이내 훈련을 많이 할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붙이는야지 잘하는 건가요? 고진영 프로가 30cm 단위로 붙이던가요, 혹시? 아, 그건 아닌데, 붙이려고 마음먹으면 붙이는 것 근데 저 역시도 연습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겨울 동안에 연습 열심히 해요. 100m 이내에서는 하여튼간 완퍼세 끝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만들고 싶은 게제 바람이고, 또 이번 겨울만으로도 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매해 좀 좋아지는 그런 게임 스킬을 가지고 내년에는 뭐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항상 시즌 첫 승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즌 첫 승을 좀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반기에 잘 치는 흐름은 이제 KLPGA 대회 특성상 좀큰 대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뭐 1승에서 2승 정도만 한다면 하반기에 또 좋은 흐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선수로서는 세계 랭킹 1위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야 고르잖아요. 2등 해가지고. BMW도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내가 세계 랭킹 1위 꼭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언어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비거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제 골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저라는, 제 이미지형 골프라는 걸좀 쌓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펼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35살까지는 골프 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다시 걸음마 시작하면 소원킹 1위 하고 또 이제 LPGA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은퇴 후에는 나중에는 뭘 하고 싶어요? 전 백수가 꿈이고요. 왜요? 아, 왜냐면 35살까지 고생해서 골프 치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 응원해주신 감사한 봐. 분들한테 그때는 이제 제가 다시 또 응원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